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과 11대 왕인 문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은 1018년부터 1046년까지 28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죠. 재위는 1034년부터 1046년까지 16살에 즉위를 해서 12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임인 9대 덕종의 동복 동생이 되겠습니다. 서경 개경에서 팔관회를 개최를 하고 대사면령을 내려서 국민들의 화합을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그 팔관회를 개최를 할때 송나라의 상인, 그다음에 이제 동서여진, 그다음에 탐나국, 제주도죠. 여기서 토산물이 올라오게 바치게 되겠습니다. 1035년 17살 때 함경남도 함흥 부근의 송녕과 평안북도 창성의 성을 축성을 해서 변방 수비를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18살 때 동서 대비원을 수비를 해서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료로 옷을 지어주고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1039년 21살 때 광종 때 폐기된 노비 종모법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노비 종모법이란 건 뭐냐면은 노비 여자 출신의 노비의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남녀간에 여자가 노비일 경우에 그 자녀는 노비를 한다. 아무리 남자가 뭐 무슨 뭐 높은 벼슬이나 양반이라도 여자가 노비면은 그 자식들은 모두 다 노비다 하는 게 노비 종모법을 다시 그 부활시킵니다. 1044년 26살 때 천리 장성을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1046년 28살 때 장자 상속법을 제정을 하고 예학 관련 서적을 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려 11대 왕 문종은 1019년부터 1083년까지 64세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위는 1046년부터 1083년까지 27살에 즉위를 해서 37년간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8대 현종의 아들인 9대 덕종의 이복 동생이 되겠습니다. 불교를 진흥을 해서 흥왕사를 건축을 하고 문치정책으로 고려의 황금기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7년간 통치를 하니까 고려의 황금기를 맞은 게 11대 문종이고 그때가 이제 천년 이제 막그 1050년경 1060, 70년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중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최충과 장인인 이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장려를 하고 구제 12도의 사학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국방과 외교에 주력을 하고 동여진을 토벌을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시 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나라하고 이슬람 세력과는 친선 교육을 하고 불교와 유교, 미술, 공예, 문화 전반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즉위 초에는 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한게 11대 고려의 문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